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몸의 냄새, 체취라고 하죠. 뭐 우리가 체취가 뭐 좋은 경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그 체취가 별로 향기롭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도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더랄지 아니면 같은 차 안에 탔을 때 사실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동양인들은 마늘, 특히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체취에 의해서도 그 사람의 몸의 상태나 병을 가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환자한테 한분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계속 신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신맛이 나는 그 신냄새. 그래서, 바로 그냥 씻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땀도 안 나는데 냄새를 보면 신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행하고 같이 이것을 매치를 시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누린내가 난다. 여러분들 양고기나 우리 고기를 구울 때 냄새나는 누린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린내가 나는 것은 아, 이 사람이 간의 기능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몸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타는 냄새는 우리 몸에 열이 과한 거죠. 그 열이 과하기 때문에 타는 냄새가 나고, 그 열이 과하다는 얘기는 심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그다음에 또 그냥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위의 기능이 다 좋고 원만하게 조화롭게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경우는 대개 우리가 폐에 농양이 있다, 아니면 가래가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린내라고 하는 것은 찰때 많이 납니다. 몸이 찰 때. 여러분들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비가 내리거나 오기 전에 한번 냇가를 가다 보면은 이 고기 생선의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유난하게.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서도 몸이 차고 습하고 이럴 때 그런 비린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 그런 냄새는 보통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환자를 예로 들었을 때 그분은 체질적으로는 몸에 굉장히 열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땀이 밖으로는 흘리지 않았지만, 몸에서 그게, 산의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열이 많아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의 냄새를 가지고도 병을 관찰하는 그러한 한의학적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